블록체인 또라이들의 집합소 월드와이드 블록체인 미디어 논스와 코데코가 야심차게 준비한 크립토 게임 프로젝트 블록체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오늘 준비한 게임은 어떤 게임인가요? 마이 크립토 히어로즈라는 지금 이더리움 게임 중에서는 가장 핫한 마이 크립토 히어로즈를 해보기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이크립토 히어로즈는 일본 개발사가 개발한 게임이죠?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뭐 자기들 말로는 우리가 상당히 게임 개발 경력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게임을 개발했다라고 말을 하고, 일단 저희가 이번에 마이크립토 히어로즈를 고른 가장 큰 이유는 오늘이 4월 23일인데 오늘 기준으로 이더리움 기반 덱들 중에서 DAU가 가장 많은 덱이에요. 네. 작년 11월에 얘네가 그 이벤트를 할 때 이용자 수가 엄청 몰려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장애가 일시적으로 일어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이벤트가 아마도 자기를 랜드판 경매 붙인 이벤트일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좀 게임을 직접 게임을 해봐야지 이해가 알 수 있겠죠. 접속하자마자 메타마스크 계정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네, 메타마스크에 설치를 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네, 여기 보시면 네, 22단계가 있는데 네, 아마도 하시면서 포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네. 포기하시면 그냥 아, 나는 이오스 게임 해야겠다, 네, 트론 게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셔서 그런 게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메타마스크를 참고로 제 크롬에 설치를 한 거는 한 6개월 됐는데 네. 보시면 아직도 돈이 없어요. 헐. 그래서 왜냐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살려고 했는데 계속 이게 뭐 여권 사진이 인증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계속 포기를 하다가 네. 얼마 전에 5만원어치를 암호화폐를 샀거든요. 네. 일단 이 메타마스크에 제 그 거래소 계정에서 돈을 한번 보내볼게요. 이거 어떻게 보내죠? 잠깐만. 지금 이거 혹시 처음? 처음 해보는 거예요. 역사적인 순간. 역사적인 순간 진짜. 네. 박수. 아, 왜냐하면 이게 저는 코인데스크코리아의 정인성 기자입니다. 아, 이게 처음으로 블록체인을 써보시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거래소 쓰시고. 네, 거래소는 사실 블록체인 이 아니죠. 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죠. 진짜 역사적인 순간. 들어왔어요. 그쵸? 네. 보면은 0.1 이더가 들어왔고 지금 시세로 $17.43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네. 2만원 된다고요. 네. 이제 여기가 홈 화면이거든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게임에서 필요한 토큰을 사는 거죠? 아니요, 사실 아니요? 무료로도 할 수 있어요. 아.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퀘스트 팀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정 기자님이 가지고 계신 팀이에요. 네. 그래서 팀이 세 팀 있고 여기서 무료로 이제 히어로를 한 명 줘요. 어? 그래요? 네, 마켓에 어디서? 가면 네. 여기 곧박스에서 돈이 출금됐다고 문자가 왔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진짜 히어로즈고 네. 이제 아. 이제 랩 히어로라고 있는데 네. 이게 하나 한 명이 지금 들어와 있긴 네.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 세 명은 뭐예요? 아, 이 세 명은 그러니까 이게 각 히어로와 아이템마다 등급이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ERC721, 그 NFT라고 하죠. 네. 그래서 실제로 게임 밖에서도 거래를 할 수 있고 이게 등급이 낮으면 낮을수록 게임 안에서밖에 사용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그런 네. 히어로인데 이건 이제 팔지 못하는 그런 네 명 다요? 네. 그렇죠.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네. 일단 그러면 있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보면은 순샨시앙이라고 약간 중국식 이름을 한 그런 캐릭터가 네. 들어와 있네요. 그쵸? 맞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게 제가 집에서 미리 좀 해봤는데 너무 뭘 눌러야지 내가 게임을 할 수 있는지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개를 여기도 눌러보고 뭐 퀘스트 이런 걸 다 눌러보고 아 퀘스트를 눌러야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거구나를 혼자서 터득했어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좀 궁금했던 게 노드라는 게 블록체인에서 쓰는 용어여서 여기 이 게임에서도 노드란 용어를 쓰는 건지 아니면 원래 게임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는 아니요 원래 게임에서는 노드라고 안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마 뭐 블록체인 게임이어서 이런 용어를 갖고 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노드에는 노멀 노드가 있고 랜드 노드가 있는데 뭐 발음이 좀 어려운데 안타나소프 버전 노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뭐 드롭 익스텐션 에너미스 그리고 뭐 이런 설명들이 있는데 이게 각각 뭘 의미하나요? 그러니까 노드 이게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어느 레벨 안에서 플레이하는 게 좋을 거다. 그렇게 레커멘데이션 할 네. 거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익스텐션이라는 거는 여기서 아이템이라는 네.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 지금 여기에서 네. 여기 플랜버치 같은 경우는 네. 이 친구가 레전드리거든요. 네. 각 아이템이 전 게임에 합쳐서 뭐 20개밖에 없다던가 아, 이런 식이에요. 여기 보시면 20개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5개가 발행이 됐어요. 이 랜드에서 플레이를 했을 때 이 전체 게임에서 딱 이 레벨을 아무리 많이 플레이해도 딱 2번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확률은 매우 네. 낮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아이템도 다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에네미는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적들. 네. 그러면 디파처를 누르면은 아마 게임이 시작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눌러서 게임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레벨들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30하면 저희가 아마도 힘들어할 겁니다. 네. 일단 이대로 해보시죠. 네, 해볼까요? 네. 팀 1으로 해서 팀 2도 있으니까 네, 고를 해볼게요. 그러면 배틀 레디 해서 그러면 그냥 플레이를 하죠. 네, 스킵하면 그냥 바로 결과가 게임 결과가 나오는 거고 스크롤을 하면은 이렇게 제가 가진 캐릭터랑 이 적이랑 적기. 싸우는 거가 네. 이렇게 플레이가 됩니다. 네. 쭉 스크롤해서 네. 내리시죠. 아 이렇게 하면은 계속 끝까지 아 네. 이렇게 77번의 액션을 거쳐서 제가 졌습니다. 네. 아 제가 원으로 했을 때는 세 번밖에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세 번만 하는 줄 알았는데 77번의 액션이 원으로 하면 쉬워요. 네, 네. 넥스트로 하면은. 네. 아, 그래서 Would you like to continue 하면서 네. 이제 검이라고 네. 여기 내부 화폐를 쓰라고 하죠. 네, 근데 저희는 화폐를 써야 되네. 쓰지 않겠죠. 네, 그리고 한번 사볼까요? 네, 한번 사보시죠. 네, 그러면 사려면 마켓으로 가면 이렇게 GUM.com이라는 게임 내 토큰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트레이드를 보면 이제 이거는 히어로들을 아마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거를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익스텐션은 마찬가지로 아이템들을 다른 사람들이 직접 올려놓은 걸 구매할 수 있고 마이 에세츠는 제가 이제 판매하려고 내놓은 건데 아직 없네요. 그 탈중앙화 거래소인 것 같네요. 네, 그쵸? 근데 이게 이제 네. 인게임 탈중앙화 거래소에 있고 이게 또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간 네. 아이템이나 그런 거면 네. 이게 out of game, 게임 밖으로 빼가지고 탈중앙화 네. 거래소에서 또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특징이랑 특징이에요. 아 그래서 이 게임 이게 전부가 같은 아니에요. 경우에는 아 제가 이름이 있었는데 그 오픈시 네 오픈시라는 그 외부 거래소에서 이 아이템들이 거래 아이템이랑 그리고 캐릭터들이 거래가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샵에 아까 갔을 때 네. 이게 BM이 좀 재밌는 게 많아요. 하나는 이렇게 검을 구매해서 네. 검을 사용하도록 하는 네. 게 하나고 여기 MCH 프라임이라고 돼 있잖아요. 구독하는 약간 골드멤버 이런 네. 거죠. 네. 그 다음에 랩 히어로라고 이건 레플리카 히어로거든요. 네. 레플리카 히어로는 제가 얘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치만 똑같고 게임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필요하냐면 거래할 수 없는 이거는 왜냐하면 제가 팀을 짜서 전략을 짤 때가 있잖아요. 네. 이 팀이 이 전략이 먹힐까 안 먹힐까? 그래서 그거를 실험해보기 위해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는 거예요. 진짜 팀을 구매해라. 아... 이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싸게 하는 대신에 나중에 현금화할 수는 없다는 네. 거죠? 간단히 네, 맞습니다. 말하면. 네. 그래서 이거 아까 0.1 리더를 보냈으니까 1000개를 한번 사볼게요. 이렇게 사려고 누르면 다시 메타마스크 화면으로 넘어가요. 자동으로. 어머 근데 가스피가 모자라서 안 돼. 아 이게 쓰려고 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보내야 되는구나. 저기 그러지 마시고 네. 이거를 저희가 여기 가서 히어로즈를 보고 네. 우리가 얼마짜리 히어로를 사고 싶은 걸 한번 보시죠. 아르키메데스를 사볼까요? 네 500검. 아. 500검이 0.505니까 네. 이거를 하나 사고 네, 네 그럼 0.505를 한번 사고 0.505를 사면 이제 승인 네.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의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걸 승인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승인을 눌러서 검을 샀는데 여기도 보면 맨 밑에 2분 정도가 걸린다. 내가 검을 구매하고 2분 동안 일반 게임 이용자가 잘 찰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못 기다립니다. 네. 네. 이거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팀 숫자가 네. 뭐 3개에서 6개로 늘어나고 여기 보시면 방금 전에 숫자가 띠리리 올라가서 500검이 채워졌어요. 2분이 이렇게 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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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샀으니까 인벤토리로 맞아요. 가면 이렇게 노출이 되네요. 그러면 바로 퀘스트로 가나요? 아니요, 팀을 이제 맞춰야 돼요. 그래서 팀 1을 한번 새롭게 짜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팀을 했고
이제 퀘스트로 돌아가면 게임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전히 랜드에는 참여할 수 없으니까 음흠. 아까 한 애 말고 다른 걸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뭐? 그냥 첫 번째 거 하시죠. 첫 번째 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디팔처를 눌러서 레벨 10. 네, 10 해도 될 거예요. 네, 아르키메데스가 캐리 네. 캐리 해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까요? 원래 현질을 해야지 네. 재밌습니다. 네. 네, 레디 해서 스킵을 하시죠. 그냥 들어가면 한 방에 스킵. 네, 스킵하면은 총 빅토리 네, 40번의 액션을 거쳐서 네. 오 이겼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돈을 쓰면 0.12더를 썼는데 갑자기 네. 이 정도로 강해지다니. 네, 그래서. 네. 그다 레벨업. 이게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42. 아, 그건 헬스예요, 헬스. 헬스? 네, 체력. 체력? 네. 아, 핑. 체력을 많이 소진하지 않았네요. 네,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 선봉이었는데 얘는 네, 지금 얘, 이렇게 아, 맨 앞에 있어서 좀 체력을 잃었고 네. 나머지들은 그대로 보전을 네. 한 채로 이겼네요. 말씀드렸듯이 네. 나머지 쩔이어서. 네. 넥스트로 넘어가면 여기 보면은 숫자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방금. 네. 이건 뭔가 그거 CP라고 약간 여기에서 네. 경험치 비슷한 거예요. 아~ 크립토 포인트라고 하는데 네. 경험치더라고요. 경험치 그래서 이런 적이한테는 네. 5씩 경험치를 받았다. 아 네. 어 배틀 투 아 한 번 더 할 세 번 총 세 번의 게임을 네. 하는 거구나. 그럼 스킵. 다시 스킵하면 또 이겼는데 네. 이제 체력을 아까보다 좀 더 많이 소진했고 얘네 둘은 얘는 아예 다 써버렸어요. 그렇죠.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다시 경험치가 이만큼 쌓였고요. 다음에 마지막 배틀을 해볼게요. 마지막 배틀 하면 이제 아이템 드랍을 할 거예요. 아 그러면 네. 다시 스킵을 하면 네 32번의 액션을 거쳐서 이번에도 이기긴 했는데 마찬가지로 체력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경험치를 얻었고 여기 보면 아까 못 봤던 약간 보물상자 모양의 아이콘이 생겼는데 아 저게 보물상자군요. 아닌가요? 아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리졸트를 보면은 네 그래서 익스텐션이 드랍됐습니다. 네. 칼 아이템이 저한테 생겼어요. 그리고 친구들 나머지 캐릭터 두 명이 레벨업을 한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빨리 넘겨버렸네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인벤토리로 가면 방금 전에 게임에 참여했던 이 아티스트랑 순샨 샹시앙 얘네 둘이 레벨 1이었는데 레벨 2로 올라갔고 음흠. 얘는 레벨은 변하지 않은 예 얘는 레벨이 50이어서 70까지 올릴 수 있는데 아까 그쵸. 말했듯이 2주일 지나고 나면 다시 레벨이 된다고 아 그리고 익스텐션을 보면 칼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네. 이 칼을 얘네한테 어떻게 장착하는지 네. 모르겠더라고요. 아까랑 똑같은데요. 네. 누구한테 줄까요? 얘한테 주죠. 네. 강해지라고 아 손에다가 여기 보면 지금 배열 핸즈인데 칼을 클릭하면 네, 16씩 네.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무기를 손에 들게 할 수 네. 있어요. 네, 보이진 않지만 네. 네. 한번 더 해보시죠. 네. 그럼 너무 쉬웠으니까 네. 조금 어려운 거? 네 여기서 레벨 10을 한번 해보시죠. 레벨 10으로 해서 눌러볼게요. 보면은 이번에도 한 60 정도의 경험치를 얻었고 이번에는 색깔이 좀 바뀌었어요. 네, 그렇죠? 동색이 아니라 은색 상자. 은색의 보물 상자 아이콘이 있는데 뭘 얻었나 볼까요? 오. 고블렛을 얻었는데 약간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넥스트를 눌러보시면 아 레플리카. 레플리카 캐릭터랑 마찬가지로 네. 실험용으로만 내 능력은 똑같으나 이거를 네. 내가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군요. 이외에도 여기 네. 기능이 좀 더 있어요. 네, 그래서 저 듀얼 들어가 보시면 듀얼을 들어가면 이게 지금 보시면 PVP 모드인 것 같아요. 이제 위클리컵은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열리는 건데 보면은 이렇게 1등부터 해서 30등까지 참여한 그 팀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위클리컵 외에도 랜드 배틀이라는 게 있어요. 랜드 배틀은 뭐죠? 랜드 배틀은 그러니까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지금까지는 게임사가 게임의 전체를 다 소유를 했다면 네. 이제부터 여기에서는 게임사가 게임에 있는 레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레벨을 어느 정도 소유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레벨을 다 경매를 시켰어요. 네. 그 레벨에 왕이랑 군주랑 그 다음에 귀족들, 네. 기사들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고 이 사람들이 힘을 같이 합쳐가지고 이 레벨이나 이 땅을 되게 값진 땅으로 일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네, 오션 랜드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킹이 네, 있고 왕이 한 명 있고 네. 마에스트로가 있고 네. 그다음에 저희 귀족들이 있고 네.
시민들 있죠. 그래서 네. 이게 다 이제 멤버예요. 이 랜드의 네. 멤버들. 구성한... 이 랜드에서 수익이 얼마 나오는데 네. 그럼 이 수익을 몇 대 몇 비율로 나눌지는 다 왕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95대 5로 지금 네. 나이트와 크립티드하고 이렇게 네. 나누겠다. 네. 그리고 뭐 여기에서 파는 거, 여기에서 물건을 팠을 때 랩을 써가지고 팔았을 때는 대충 이렇게 나눠 갖는다. 네, 이런 것들이 다 일일이 있죠. 네. 앞에 위클리컵하고 랜드 배틀은 살펴봤고 이 아레나도 있어요. 이 아레나가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붙고 싶고 그랬을 때 네. 아레나 만들고 야 조인해 네. 그렇게 해서 같이 네. 대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근데 아마 일본에서 개발된 게임이어서 그런지 일본 유저들이 많은가 봐요. 제가 들은 바로는 여기서 네. 한 80%가 일본 유저라고 들었어요. 아. 그래서 영어 유저들은 네. 이제 영어권 유저들은 이제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사실 설명할 건 다 한 것 같고 저도 사실 궁금한 점 중에 하나는 이거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플레이해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가 진짜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저희가 하는 영상을 보고 보시는 분들이 플레이를 하는 건 사실 저는 별로 바라는 바는 아니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아 그래요? 저는 플레이했으면 좋겠는데 아 근데 저희가 고크립토브 촬영 하고 영상이 두 개가 나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용자가 조금 늘었다고는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관계자분하고 점심 먹었는데 미디어의 힘. 사실 저는 이거를 미리 좀 몇 번 해보면서 좀 우려스러웠던 게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시간 대비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게임인데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막 재밌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 블락실이라는 컨텐츠를 세 번 시험 삼아서 촬영을 해보기로 했는데 아 이거 세 번까지 갈 수 있을까 좀 우려스럽긴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제 두 개째인데도 제가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있어. 저는 의견이 약간 다르긴 네. 한 게 여기에서 그래픽과 게임 이런 스타일을 다 떠나서 이 아이디어 자체는 진짜 재밌거든요. 크립토 이코노미를 말씀. 그러니까 게임의 부분 소유. 그러니까 이전에는 게임의 부분 소유라고 하면 아이템. 만 가지고 게임의 부분 소유라고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게임 레벨에 있어서 랜드에 있어서 그런 거에 부분 소유 그런 점은 전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구현을 어떻게든지 했다는 점에서는 네. 뭐 점수를 높게 주고 싶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그래픽과 네. 사운드와 좀 더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추가가 된다면 그럼 훨씬 재밌어 즐기긴 할 거예요. 그럼 이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 또라이들의 집합소 월드와이드 블록체인 미디어 논스와 코데코가 야심차게 준비한 크립토 게임 프로젝트 블락실 블락실 2번에서 3번으로 네.